예를 올리는 우리 탈고사 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최고의 반주단인 우리 반주 선생님들이 준비하시고요. 자, 오늘 침례에는 또 우리 안병인 여인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행 순서는 우리 출연자 순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참여를 원하시는 또 관람객들이 계시면 백점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 여인을 위한 탈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유세차, 김효년, 3월 열날, 서기 2023년 4월 29일 오늘 길이를 택하여 상대의 노림을 하려고 열애열성에 각 자손이 모여 정서를 드리오니 급히 음양하시고 눈도 지고 보지 마시고 손톱나 띈 사람 없이 무사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신령님께 비옵니다. 상대물이 본인의 묘 힘도 모두 전해
소유 한 분, 그 다음에, 예. 예. 전장님, 일단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들, 예. 함께 가운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예. 앞에 가서 앉아 주셔야 아마 뒤에 김 의원님도 오셨고, 아니, 저희 뒤에 앉으시기가 안 됐다니까. 네, 그러면은 좀 가겠습니다. 자, 앞에 좀 앉아 주시고, 네. 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방석 성판 찬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58회 우리 송파 산대놀이 정기공연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송파 산대놀이는 지금은 속초노스로 변한 송파강에서 송파장이 열렸고 거기에 많은 우리 사람들이 모일 때 하던 놀이, 열두마당 놀이입니다. 오늘 58회 정기공연에서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열두마당 전체를 보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도 오고 또 날씨도 쌀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우리 송파 산대놀이, 우리 송파 민속보전의 이명욱 고문님하고 또 이명화 회장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전통 문화 전부 철저히 지금 지켜지고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 여기 속초노소 자연이 있고 또 123층 세계 초현대 시계 초현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이런 전통 놀이마당이 있는 아주 귀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펼쳐지는 송파 산대놀이 마음껏 즐겨주시고 오늘 아주 뜻깊고 행복한 주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송파당 지역 김웅 국회의원님께서 축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부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송파 산대놀이는 정말 우리나라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고유하면서 특색이 있는 그런 문화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문화를 계속 이렇게 보존해주고 계시는 우리 보존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송파 산대놀이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발전시키고 보존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의 박경래 의장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파 산대놀이 김미아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무용문화재 단원 여러분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음껏 꿈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좋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